황새설계 페스티벌 미니모터 샤프트 냉각 시스템의 성능 연구 발표를 맡은 13조 김민 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주제 소개, 선행 연구 조사, 모델링 및 해석 과정, 결과 분석 및 고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소개 및 선정 배경입니다. 미니모터는 기존 전기자동차의 트랙션 모터와 차동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각 바퀴의 부동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구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전기차 기술입니다. 바퀴 안에 구동 시스템이 내장되어 전체적인 차량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트랙션 모터든 인휠 모터든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만큼 발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휠 모터의 구조는 드럼식 브레이크와 같아 열 배출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드럼식 브레이크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동을 담당하는 브레이크슈가 백플레이트와 브레이크 드럼에 의해 앞뒤로 갇혀 있어 열 배출이 힘들고 그로 인한 베이퍼락, 페이드 현상 문제로 인해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브레이크 구조입니다. 인휠 모터로 다시 넘어가서 하우징 내 브레이크와 인버터, 모터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마찬가지로 열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각 부품에서 발생한 열이 상호 영향을 끼쳐 전체적인 성능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동 문제뿐만 아니라 모터의 성능 및 수명이 감소하고 특히 인버터의 반도체 과열로 인한 모터의 제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휠 모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트랙션 모터의 열 관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 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선행 연구는 샤프트 내 쿨링 파이프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인휠 모터의 경우 아우터로터 타입이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터의 발열 제어 및 코일과 인버터를 타겟 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가장 근접한 샤프트를 냉각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이너로터 타입의 트랙션 모터의 샤프트에 쿨링 파이프를 삽입하여 냉각하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심부 인렛으로 냉각수가 주입되어 가장자리의 아울렛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냉각수가 가장 차가울 때 가장자리의 인렛으로 주입되어 방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심부의 아울렛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저희가 선정한 모터가 아우터로터 타입이지만 이를 참고 모델인 중심부 인렛 냉각 방식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D 모델링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자료 및 논문을 참고하여 25kW급 인휠 모터를 인베터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마이크로 인버터들이 코일과 함께 스테이터에 고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도넛 형태로서 모델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터의 구성 재질에 관한 물성치 및 발열량입니다. 물성치 및 발열량은 강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98% 효율의 인버터를 사용하여 모터가 25kW의 출력을 낼 때 손실된 2%만큼의 파워를 인버터의 발열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 과정입니다. 복사에 의한 열교환은 없다고 가정하였고 재질들의 물성치는 온도에 영향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상태의 충류 유동을 가정하였습니다. 총 46만 8천 개의 메쉬를 해석하였으며 스큐니스는 0.83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터의 회전 속도가 5000rpm일 때만을 해석하였으며 그때의 주행품을 12m/s, 온도는 25도씨를 가정하였습니다. 냉각수로는 물을 사용하였으며 입구 온도는 25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 분석입니다. 먼저 열관리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샤프트 쿨링을 적용하지 않고 오직 주행품만이 인휠 모터를 냉각하는 경우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버터에서 최고 온도 178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인버터의 허용 온도인 100도를 초과를 하였기 때문에 제어 불능으로 인한 모터 오작동 및 연구 손상이 예상되어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열관리의 필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심부가 인렛인 참고 모델과 가장자리가 인렛인 개선 모델에 대하여 입구 속도,
0.1mps로 냉각수를 주입하였을 때 결과입니다. 참고 모델의 경우 유닛모터 부품 중 최고 온도가 인버터에서 97.2도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가 고안한 개선 모델의 경우 인버터의 온도를 94.8도까지 냉각하여 참고 모델보다 더 낮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입구 속도를 다르게 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입구 속도 0.3mps로 냉각수를 주입하였을 때 각각의 결과를 보시면 인버터의 온도가 참고 모델의 경우 81.2도, 개선 모델의 경우 70.7도를 보였습니다. 입구 속도에 따른 압력강화 값을 보시면 참고 모델에서 각각 17, 151파스칼, 개선 모델에서 53, 433파스칼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 및 보완점입니다. 인버터의 최고 온도와 냉각수의 압력 강화 간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개선 모델의 경우 입구 속력 0.3mps 부근에서 급격한 압력 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참고 모델의 경우 압력 강화를 고려하였을 때 입구 속력을 0.3mps보다 증가시킨다면 더 높은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입구 속력에서 압력 강화 값이 개선 모델이 참고 모델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 연속 방정식의 관계에서 입구 속력이 같을 때 출구 속력은 개선 모델이 참고 모델보다 크고 이를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원형 파이프의 압력 강화 공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선 모델에서 압력 강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압력 강화와 온도 저하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참고 모델인 중심부 인렛 냉각 방식이 개선 모델인 가장자리 인렛 냉각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보완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작 능력이 미숙하여 주행풍을 경계조건 H로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영역을 모델링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라이센스에 제한된 매치개수로 인해 주행풍 영역을 러프하게 매칭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바람이 축방향으로 불어오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타이어 등 다른 부품의 영향 및 실제 주행풍의 방향을 고려하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버터의 물성치를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의 물성치와 케이스의 물성치를 평균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는데 회로 기판 등 다른 부품의 물성치를 모두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